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최소한 성서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읽는다는 게 사실은 그 역사일병을 좀 적용한다는 거예요. 역사일병 적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학적 비평의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적용해가지고 성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창조과학계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뭐 재밌는 거는 창조과학계는 저 같은 신학 박사는 거의 가입이 안 됩니다. 최소한 이제 과학계에서의 그 석사 이상이었던 과학계 그게 전공한 사람만이 이공계. 그러니까 그 신학을 연구하는데 나 같은 박사는 가입할 수가 없어. 그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이비.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한국 기독교 이 근본주의계를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서에는 모든 말씀은 다 1.1의 또 다 과학적으로 그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는 그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어떤 지구의 연대도 이제 6000년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양승원 교수님은 늙은 지구론을 얘기해요. 늙은 지구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46억 년 그 창조론을 좀 빅뱅 테오리하고 연결시켜서 뭐 창세기 하루 이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뭐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이런 거를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좀 잘 아시겠지만 뭐 창세기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의 이제 사실 물론 내려온 얘기를 모아서 기자가 뭐 그걸 모아서 하나의 편기 썼기 만들었잖아요. 예. 어떤 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읽다 보면서 모순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그 창조만 해도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 창조가 다르고 뭐 여러 그 수없이 많아요. 어떤 그런 저런 문자도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홍수가 뭐 30일인지 뭐 150일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름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 읽어보면 저도 신학대학 와서 배우기까지는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도 그걸 못 따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어떤 교리에 딱 갇혀버리면은 우리 모두 그 발견을 못 합니다. 틀린 거를. 사례도 할머니예요. 근데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와인을 이렇게 판매했을 때 그때도 할머니 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문자들 읽으면은 거기서 어떤 인류의 기원 찾고 뭐 하다 보면은 그걸 다 맞추려고 보니까 사이비 과학이 나올 수밖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건 사람들이 성서가 이게 과학책이 아니고 성서에 나온 게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신앙이 무너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무너진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억지수를 부르는 것. 그러게 이게 사실 성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교리로서 그걸 땜빵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비평 뭐 제가 구약 시간도 아니고 이게 너무 얘기가 많아서 우리 공주님은 언제라도 질문해 주세요. 공부하시면 다 설명 언제라도 네 입으로 벌리게요. 이게 전공을 신학을 안 해서 신학을 안 해서 예. 올 여름에 또 노아방도 찾으러 갈걸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랜드 캐년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린 캐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창조과학회야 2인자가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신명. 나를 그랜드 캐년 데려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노예 방주 홍수 때. 저도 재밌는 사실은 제가 2000 그때 제가 아프고 나서 제가 언제더라 2017년인가 그때 제가 생전 처음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없어도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하냐 하고서 이제 지르고 갔는데 그 예루살렘을 안 인도하던 선교사부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따라붙잖아요.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가이드한 이분이 이제 뭐 서울 어디더라 큰 교회에서 파송난 선교사인데 이제 창조과학회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걸 막 그런 걸 좀 은연히 막 그걸 강조하더라고. 근데 여리고를 갔어요. 여리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설명이 있냐면 아 여리고는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말이 안 되거든요. 창조과학계 1만 년, 6천 년 모를까. 자기도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더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뭐 창조론을 저는 가리키는 좋다고 봐요. 어떤 창조론이냐. 문자적 창조를 가리키면 굉장히 큰 문제에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역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유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재성, 마가의 천재성이 바로 그런 데나 문학이나 섹스피어나 아니면은 유명한 작가처럼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자기가 받은 신앙을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김훈의 소설이 굉장히 짧고 담백하고 그 다음에 한국 단편 문학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칼의 노래 이수신 장군의 그 일생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남한산성 그 우리 병자호로 하는 그 추억을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거 흑산 세계는 흑산 특별히 우리 천주교 정약용 정약조 형제 그걸 이제 해서 소설화 시킨 거예요. 제 고향이 그 흑산. 아 흑산. 네. 근데 이분이 항상 그 제가 읽은 판본에는 그래서 판본에는 앞부분에 그 김훈 씨가 서문을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반드시 소설로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뭐 야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먹고 이거 너무 이건 실존 인물이 들어가니까 실존 인물이 들어가요. 다음 실존 인물 사실 그리고 그 김훈의 소설은 이수진부터 해가지고 다 실존 인물이에요. 물론 허구 인물도 있어. 뭐 여, 그 이수진의 그 어떤 여자나 뭐 그러나 어쨌든 기본은 실존 인물 실존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우리 학자들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해요. 전 그 태백 산말스 조종래 씨가 그리고 정말로 뭐 그 3, 4년에 걸쳐 박사학위 쓰는 것을 그걸 연구한 다음에 소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설 역사 소설은 소설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죠? 역사적 팩트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과 역사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성서 기자들이 그들이 전해받던 어떤 역사 팩트가 있어요. 출애굽 전승이라든가 그들이 경험했던 포로기나 역사 사건들, 역사 인물들 다 했습니다. 그 전승들을 이어받아서 어느 기자가 그걸 갖다가 하나 이제 다시 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성서 문학적으로 읽었을 때 아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다 마가복음,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제 질문이 당장 나오죠. 소설은 허구 아니야? 픽션 아니냐? 픽션인데 성서는 어떻게 픽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럼 여러분 그 인문학이 사실은 픽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학문입니다. 픽션. 여러분 그 섹스피어나 아니면 고전 서구 고전학과 이런 데 가보면요. 오디세이, 일리아드, 뭐 유리피데스 박하이, 뭐 플라톤 그 고대 소설 이런 걸 가지고 쓴 논문들이 수백 백 수천 편이 넘어요. 학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의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끄집어내고 전파하고 합니다. 소설 그러면 그 소설 속에는 진리가 없느냐? 소설의 진리가 있어요. 허구의 진리가 있습니다. 허구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의미들을 발견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읽으면 감명을 받잖아요. 왜 감명 받아요?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감명을 받는 거야. 내 이야기. 아, 내가 공감한 이야기. 시를 읽었어. 내가 공감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감명을 받는 거죠. 네. 성수가 그래요. 문학적인 어떤 영감이라는 게 그렇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성수는 문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그 조태인 교수님 마가오메시는 그 얼마나 플랫, 그 다음에 인물, 전개, 샌드위치 구조, 레토리 이게 정말 뛰어나요. 그러니까 성서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년에 몇십억 부가 인쇄되고 팔리고 계속 상대 있잖아요. 불교인들이든 뭐 이슬람인이든 다 성서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 상관없이 문학작품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그건 뭐냐. 그냥 이게 성서 자체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얘기, 뭐 기독교였던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아니죠. 근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의미와 그 문학작품이 주는 의미와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관을 아주 훌륭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방법, 영감.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 문학성이 뛰어나다 할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세대에 먹히는 것 같아요. 허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신앙의 신비죠. 이 카톨릭에서는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는 딱 얘기하고 정의하고 객관을 증명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신앙의 신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동.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자, 제가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 그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데우스 두 책을 썼잖아요. 때도 벌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만 해도 뭐 몇백 몇십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 돌아다가 뭐 몇백만 부가 팔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빅히스토리라는 방법론을 써가지고 인류 이제 시작 지난 주 과정에서 썼지만 해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 종이 있었어요. 호모 사피엔스 종,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직립보인, 뭐 여러 있었는데 왜 유독 모든 족속은 다 사라졌고 사피엔스 종만 남았느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해보니까 사피엔스 종은 그 뭐 공룡이나 그리고 사피엔스 종이 들어간 곳곳마다 거대 포유류로 다 멸망합니다. 다 잡아먹어요. 다 멸망시키고. 근데 그 근데 사실 이 사피엔스 종은 그럼 호랑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 정말 약한데 지배적이 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유연한 협력. 유연한 협력은 어디서 오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팬지는 인간 유전자하고 1%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지능도. 근데 침팬지는 1대1로 봤을 때는 인간하고 비슷한데 한 150마리만 넣어가면은 여러분 30년 보이시죠? 인간은 한 침팬지 한 150마리만 딱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은 뭐 150뿐만 아니라 인간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또 수십 명 백만 명까지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딱딱해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뭐 옛날 부활절 같은 해 종교집 하잖아요. 그럼 몇십 명 모이잖아요. 깨끗해요. 아주 그냥 뭐 종이 조각 안 남도 다 쫙 앉아 있고 평등이 가능해.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신 거기에 종교적에 따라서 국가 이데올로기 따르는 게 오늘날 뭐 몇십 명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신념 사상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렇고 우리 고려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종교를 이용한 게 뭐냐? 종교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집단적인 협력을 만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종교, 화폐, 제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인간은 믿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물론 이제 부정적이기도 하죠. 히틀러가 어떤 아리아 민족의 어떤 민족 우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허군데 그걸 독일 국민들이 다 믿었어. 하나가 되었어.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 학살하는 전혀 독일의 고백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독교 교인들이 다 히틀러 지지했잖아요. 포기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그걸 이용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이다. 그게 보이는 겁니까? 할 나라가 안 보이죠.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기독교가 잘 활용했고, 근데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보다도 이제 돈, 제국이 더 우리를 더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 경제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산주의도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걸 해서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집단 광신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집단 정말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허구 얘기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허구, 픽션이라는 게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좀 더 거룩하게 하면 그 신앙의 신비예요. 유발을 하라로 말하면 그는 유연한 현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정 분리 얘기하지만 미국이 절대 기독교 종교 넣지 않습니다.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부시가 악의 축 발언해가지고 뭐 이란, 이라크, 북한 악의 축을 규정했을 때 그 사용 레토릭이 다 성서적인 성서 본문 뭐 이건 도대체 이게 뭐 정치 그지 아니라 이건 뭐 근본주의 그 성서 하는 그 글이야. 완전히 종교를 이용해서 미국 그 보수주의 특히 뭐야 그 근본주의 교회들이 다 부시 서포트했잖아요. 서포트하고 이라크 침략하고 정당화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션을 이용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픽션 얘기하면 막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용하면서도 아 그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아주 그냥 교활한 이제 정치가 된 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유기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문학적으로 이제 읽으려고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서권의 정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편독자 이론하고 공동체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편독자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유효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내가 어느 선상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니 내일이나 다 영원하고 다 참되고 맞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창조적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하는 그 내용이 한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을 파괴하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뭔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오늘 근본주의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보편독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서에는 모든 말씀은 모든 세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적용된 말씀. 그러니까 보편독자 이론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문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문자적 이해가 축자적 이해의 어떤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좋은 쪽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쁜 쪽에서 부정적인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을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모든 기독교인이 지지하게 되고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데 독일교가 다 지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갖다가 최근에 리차드 버컴이 아주 새롭게 학문적으로도 개발을 했어요. 리차드 버컴 많이 들어봤어요. 한국 이재찬 교수의 스승이. 네, 그 복음주의 교회나 근본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선호하는 교회인데 선호하는 학자인데 저는 뭐 그 버컴의 책을 이제 뭐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내용은 알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보편독자회를 새롭게 꺼내들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특히 복음서나 바울서신과 관련돼서, 왜냐면 역사비평에서는 이제 보편독자이론 대신에 공동체이론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남학선 얘기했지만 이 바울 로마서의 상황,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또 여자 문제는 우리를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의 그 문제에 있는 그 교회의 한 말이다. 그게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문제, 상황 적합성에서 한 말이지, 역사의 편은 이제 보통 공동체를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해석이 이제 좀 뭐 진보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부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발을 하면서 보편 독자 이론을 다시 확 꺼내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뭐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왜? 그 당시에는 쾌람이 됐잖아요, 성서가.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는 육구서 바울의 편지를 옆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도 염두에 두고서 상황을 염두에 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야, 보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편지가 이제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리기 뭐 양피지였으니까 어느 정도 면에서는 뭐 그게 저는 사실은 그 당시 바울 시대에선 그 보편독자회를 맞을 수도 있어요. 바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문자적으로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보편독자 이론은 사실은 그 축자적 해서 문자적 이해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축자적 이해나 문자적 이해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했죠. 파워풀하다 그랬죠. 보편독자 이론도 파워풀해요. 어떨 때 나박사님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창의적이고 뭔가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역사 비평을 안 배우시고 또 하지만 어떤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그 성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약간 이상하고 이게 근데 아직 고지 마신 분들은 이제 남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대 방을 이제 제압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그 축자적 문자적 이해 보편독자 이론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장단점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은 똑같이 간다 할지라도 됐죠. 예. 그러면은.